오늘은 불타는 셀럽 석종현 스님 모시고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합장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합장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합장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복지 수행하신 하는 예, 저는 석자 종자 연자 쓰는 스님입니다. 오늘 불타는 셀럽에 이 코너에 왔는데 제가 올 자격이 있는가 하는데요. 여기 저 PD께서 그냥 뭐 수다 떨러 왔다 이렇게 하니까 수다를 많이 떨겠습니다. 불타는 셀럽이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청취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한 10대까지가 되는데요. 네. 일일이 말하면 30분 다 소비가 되니까. 네. 저는 절에 있지 않고 명상원, 동국 명상원에 있으면서 네. 네. 우리 재단에서 온세상 나눔 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복지 수행합니다. 아, 네. 복지관과 요양원. 이런 것도 이제 불후 청소년들 또 이렇게 결연 매해주는 사업 네.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뭐 봉사도 많이 하시고 네, 나눔도 그렇지. 많이 하셨어요. 네. 그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일단 뭐 몇 년 동안 그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네.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셨더라고요. 예예예. 네, 네. 그 몇 년 하셨죠? 오래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세간에 알려진 지는 한 5년? 아. 한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아, 실제로는 한 예, 20년 예. 전부터. 그래서 그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네. 또 나눔곡관이라고 해서 무인곡관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와서 우리가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그에서 음식들을 제공받아가지고 나눔곡관에 냉장고에 놔두시면은 그 저 달동네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오셔가지고 그 가져가셔서 식사하시고 하는 그것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배달도 하고 음식을 네네. 배달도 네네. 하고요. 뭐 생필품도 지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그 교재 대금이라든지 네. 용돈 보내기. 그러니까 그 불우한 청소년들 많잖아요. 네. 복지 사각지에 대한 노인분들, 노인 어린 아이들 그런 이들 위해서 월 뭐 3만 원씩 용돈 보내고 또 생필품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런 또 한 번씩 또 복지관에 와서 놀이 체험하고 학습 체험하고 하는 네.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이제 복지를 받을 조건은 안 되지만 실제 생활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시죠. 네. 복지 사각지대는 분명히 자기 가족이 있는데 부모님을 돌보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주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봉사나 나눔 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뭐 사유재산 20억 기부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그게 소문 났습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따로 좀 알아보니까 아, 정보를 다 받으셨네. 제가 좀 뒷조사를 해봤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인천 시민의 날 네. 공익 부분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 제가 그동안 모은 것들, 건물 이런 것들 다 법인으로 아. 법인화 시켰습니다. 아. 증여했죠. 그래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네. 공익 부분에 우수한 분이다 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나눔이 크고 작은 건 없고 뭐 봉사가 크고 작은 건 없겠지만 스님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뭐 삶 속의 나눔이죠. 나눔과 삶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이 잘 되고 네. 나름대로의 수행이 잘 되시는 분들은요. 네. 삶과 봉사 나눔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봉사의 나눔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 나누고 살고 있거든요. 대자연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제공받는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람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나누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나눠주고
불우와 좀 외롭고 고독한 분들을 나눠주고 또 물질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양식을 좀 제공하는 정도의 그것은 뭐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뭐, 아, 뭐 당연하고 그냥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고 그 나눔의 어떤 진짜 은혜를 입고 계셔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예. 뭐 정말 뭐랄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물론 이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또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놓을지는 이제 다 다르겠지만 스님께서는 이제 이웃 돌보기로 이제 진짜 기도는 이웃 돌보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신데 예, 그렇습니다. 기도 수행이라는 것은 뭐 꼭 절간에서 목탁 치고 무슨 뭐 부처님한테 절하고 무슨 불공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죠. 돌봄이 곧 수행이죠. 수행과 뭐 돌봄은 나눌 수는 없습니다. 성직자들은 다 그렇지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지금 바포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성직자들도 많이 세속화돼가지고요. 좀 마음이 청정치 못해서 뭐 그런 건 있지만은 돌봄이 곧 수행이죠. 수행이 돌봄이고 나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종교가 또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매스컴에 예.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다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이렇게 나눔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네, 진짜 참 종교의 길을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속세의 어떤 그런 어떤 관심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속세의 어떤 뭐 그런 왜 이 일을 하다 보면 보상 같은 거? 뭐 보상뿐만이 아니라 왜 그런 왜 어떤 불교도 단체가 있고 예. 거기도 왜 장이 있고 예. 뭐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자리들 있잖아요. 예. 뭐 이름이 주어진 대로 처한 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데요. 뭐 불교 대학 학장도 되고 회주도 되고 또 이시장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가 사는 거죠. 이름이 바뀔 때마다 상황이 따라 바뀌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수행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게 영원치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어요, 혹시? 아닙니다. 출가할 때부터. 원래부터. 출가할 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나는 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계기가 내가 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수행자로서 공부하다 보면은 뭐 자비심과 사랑이 막 충만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보면 손잡아주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죠.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든 사람 보면은 그 힘든 사람의 인연을 살펴서 힘든 것을 또 이제 그 짐을 또 내가 지어준다든지 말이죠. 이것은 수행자로서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 네. 글쎄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제가 뭐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사찰 일사회복지시설이라고 예, 예.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예. 말씀하셨는데 그 운동은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복지관이 내가 이제 네 개, 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네 개고 네. 외양원 하나, 네. 그다음에 저 온세상 나눔 재단에서 운영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각 사찰에서 그러한 복지 시설을 관리 운영하려 하지 않아요. 힘드니까 또 전입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을 설득해서 우리가 왜 복지관을 수행해야 되는지 수탁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은 그분들이 이해해서 얼마 전에 또 우리 한박복지관을 우리 보명사에서도 수탁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불교계
이제 복 이제 기독교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최초로 내가 시작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복지관이나 요양원이나 많은 것들 한 사찰 일 복지 시설을 이제 운영하는 그러한 발언을 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게 잘 되면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볼 것 같아서 모든 정말 모든 사찰이 다 복지 시설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네, 참 좋을 그렇죠. 사찰에서는 복지관을 운영 않더라도 네, 자체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불교는 이렇게 막 밖으로 내놓 그 법정 스님이 말했잖아요. 무소유라고. 그래서 밖으로 막 그 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밀행으로 비밀스럽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는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킨 거죠. 한 10년 전부터.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은 체계화시켜서 요즘은 자기 필요할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모범적으로 한다면은 주위 분들도 따라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되게 기억에 남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있습니다. 많죠. 네. 주로 어떤 분들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참 이런 말씀을 쌍둥이 지금 우리 지금 쌍둥이 대 중학교가 됐는데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태어나 그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좀 목숨을 끊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쌍둥이를 이제 부양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한 살 때부터 이제 돌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정말 행복한 길로 비행 소년이 안 되고 갈 수 있을까 해서 결연 사업을 했습니다. 그 양어머니를 맺어줘가지고 지금은 양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또 이제 가끔 어디 회식도 하고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큰 보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결석 아동들을 결연 맺어주는 사업. 이런 사업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결손 아동들. 예, 예. 아, 주변에 결손 아동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죠. 아, 많죠. 네. 저희들이 그걸 모를 뿐이죠.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또 그 친구들이 이제 또 사회에 또 독립하는, 그러니까 차라리 청소년 때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호시설 같은 네, 거라도 있는데 또 이제 만 18세가 되면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뜨려 그냥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시설을. 요즘은 또 국가에서 창업하는 네, 창업을 보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잘 살펴보면요,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나라 이 복지의 체계가 잘 갖춰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몰라서 못하는 뿐이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은 기본적인 건 돼 있다는 말씀. 예, 그렇죠. 국가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네, 그 본인이 더 노력하고 그걸 활용하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사실 자기 몫이니까 그건 뭐 결손 가정 아니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또 친구들이나 뭐 기억에 남는 분 쌍둥이 친구들 말고도 있으실 것 예, 같은데. 아, 네. 제가 복지 수행을 하면서 참. 80세 노구의 할머니께서 네, 그 추운 겨울날 묵을 팔 내가 포기당을 하는데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네. 묵을 팔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생활하시는 분인데 네, 그 추운 겨울 얼마나 추운데요. 네. 벌벌 떨면서 네, 묵을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댁에 가봤더니 컨테이너에서 살고 계신데 컨테이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고 하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때 55세쯤 된 분이신데 보니까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당하셔가지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지금 고엽제 전우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나라에서 보상해줘서 네, 이제 치료도 해주고 네, 그 당시엔 어려웠습니다. 한 3, 4년 전이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가정으로 음식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반찬 만들어 배달해주고 지금도 우리 네. 보현단이란 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5년 차. 지금은 한 26가구를 좀 밑반찬 배달해주고 네, 네. 또 이제 그 또는 쌀이나 이런 걸 우리가 가서 제공해주고 또 그분들이 옷이나 필요한 것들 또 이제 가정이 무슨 이렇게 지금 보면은 너무 허술하잖아요. 집안이 그러면 가서 수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돕자고 하면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어려운 분들. 아 그래서 말씀 안 했습니까? 삶이고 나눔이고 나눔이고 삶이지 네. 나눌 수 없는 차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예. 예. 뭐 요즘에 사실 코로나도 겪었고 경제도 좀 어려워서 어떠세요? 주변에 이제 보시면 좀 많이 달라졌나요? 삶이? 아 경제의 우리나라 경제가 뭐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데 네. 힘들다면 힘들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지. 오히려 이 경제가 또 내가 보기에는요.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잠재력을 키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내다보면요. 그런 분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어떻게 관심 갖지 않고 집에 박혀서 뭐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을 찾을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은 자기 마음 먹기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예.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이 그런 마음 먹기 그걸 이제 일체 유심조라 그래가지고 네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예. 뭐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제 다 다르겠지만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역시 뭐 다 마음 먹기 나름 아 그렇죠. 네. 행복이란 기준은 정말 마음 밖에 있는 걸로 행복 무슨 돈을 많이 가졌다 행복한 게 아니거든. 오히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불행한 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에 의해서 집안이 파탄 난다든지 또 뭐 이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사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현실 자기가 갖고 있는 현재를 잘 살펴보면요. 아 무슨 밖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마음 먹기 따라서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봉사 활동을 조금씩 하는데 이제 하는 게 이제 하고 나면 좋은 게 그게 이제 행복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보람을 하면, 느끼는 거죠. 네. 네.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뭐 물론 뭐 행복을 어디서 찾느냐 다 다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봉사 활동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웃으니까 행복한 거지 행복하니까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스님 다 행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는 예, 뭐 해피입니다. 늘. 네. 예. 그 명상원을 지금 운영하신다. 예, 명상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도움이 되나요? 행복에? 큰 도움 되죠. 명상은 메디테이션인데요. 네.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심신이 나약한 분들이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소위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 그래서 요즘에 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상원에도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마음 챙김 그리고 마음 집중 또 통찰력 이런 것들 또 생각을 멈추고 또 자기 자아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톤견 뭐 이런 이 명상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려운 단어인가요? 그냥 개인이 만약에 내가 명상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해볼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령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알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명상은요. 그럽니다. 내가 화가 일어나잖아요. 앉아서 뭐 네. 자유롭게 앉아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통찰력으로. 네, 네. 그래서 화를 그치는 겁니다. 멈추는 거. 네. 화가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그건 내 마음을 잘 활용 못해서 일어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거를 마음이 집중해서 알아차려가지고 그걸 그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깊게 하는 것, 숙고하는 것. 이걸 명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여쭤보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화가 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그걸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화를 어떻게 멈추죠? 화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화는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마음에 안 일어나는 것들이 마음에 일어나는 화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화를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 알기만 하면 멈출 수가 있어요. 네. 그 멈춤을 생각하는 것을 명상이라는 거예요. 예. 쉽지는 않은데 쉽지 않죠. 공부 안고 어떻게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네. 좋은 명상이 있는데 네. 요즘에 멍 때리기 명상이라고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무심하게 그냥 멍하니 네. 생각을 다 멈추고 네. 그냥 무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뇌를 활성화 시켜준다 그래요. 뭐 단전 호흡이니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멍때리게 있는 거예요. 뇌를 쉬어주는 거죠. 신경외과 그 의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멍때리기 모든 걸 무심하게 멍하니 다 내려놓고 있어도 뇌가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멍때리기 대회가 있으니까 네네. 지금 명상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면은 멍때리기 대회에 사회자께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멍때리기도 명상의 일종이에요. 일종입니다. 멍때리기도 네, 명상입니다.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예, 예. 이게 마음이라는 게 우리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의 마음은 아홉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면 인지하는 마음, 네. 귀로 듣는 마음이 있고요. 코로 냄새 맡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각, 맛을 보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만지면 느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의식이거든요. 의식. 의식에서 판단해가지고 내가 좋으면은 좋다 하고 싫으면은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수행을 덜 하시면은 자기가 싫은 거는 거부하고 좋은 것만 받아오는 거죠. 주관적으로. 그런 사람일수록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가만 보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없어요. 인연 따라서 싫어하는 것이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물을 볼 때에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싫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물은 같은 건데 마음에 그게 활용하는 겁니다. 마음의 작용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마음의 이런 구조와 마음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을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업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저장이 됩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마음들이 일곱 가지 마음들이 다 여덟 번째 마음으로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시절이 나타나면 그놈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은 이 카메라가 지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마음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지금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좀
이해가 좀 힘들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마음의 구조를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명상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그냥 바쁘실 것 같은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꼭 명상원이니까 명상원 그 자리에 가서 명상하는 게 아니라 네. 일어나면 바로 앉아서 명상 좀 하고 네. 아까 네. 뭐 지금 멍때리기 명상이라든지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이라든지 뭐 사띠 명상이라든지 그런 명상을 통해서 관찰하고 통찰하고요. 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또 우리 재단에서 하는 복지 수행 뭐 이렇게 하고 또 저도 또 절에도 한 번씩 가야 되고 뭐 이것저것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거 할 때 가장 행복하세요?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자체가? 예. 사라짐이 내 스스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 감사함, 이게 행복이죠. 네, 네. 책도 많이 읽으신다고 그러시던데. 책을, 예, 좀 읽습니다. 근데 바빠서 요즘 못 읽는데,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뭐 읽는 것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고 쓰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문단에 등단한 지가 좀 됐습니다. 네, 네. 됐는데 이제 글을 안 쓰다가 네.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습작해 놓은 것들 모아가지고 책도 이게 에세이. 네. 저는 명상 에세이를 많이 냅니다. 여기 오늘도 갖고 왔는데 네. 생각 멈추고 사랑하기. 이 순간 당신의 행복을 생각합니다. 홀가분한 동행. 다 앞에 대목이 명상과 좀 약간 그 좀 반영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네네, 그래서 이런 네네. 책들도 내가 틈틈이 내가 이제 복지 수행하면서 내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면서 성직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일상 생활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만드는 책들. 에세이 형식으로 만드는 출간책이었습니다. 네네. 와, 그 와중에 또 책까지 쓰시고 가장 추천해주고 싶으신 책은 어떤 거세요? 그래도 세 권 중에서? 그래도 홀가분한 동행이라고 저기 네. 있는데요. 아, 네. 저것은 그래도 뭐 알라딘에서 뭐 2, 3일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몇 권 팔았어요. 아. 인지대 좀 받고. 뭐 인지대 받으셔야 뭐 또 나눔하실 거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 뭐 의미는 없겠지만 네. 개인적으로야 뭐. 나는 책을 많이 기분이신 거죠? 예, 네. 독서를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아. 독서는 곧 사회적 사회와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식의 창출이고요. 독서를 해야만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요, 정말 근육이 생깁니다. 마음에 독서를 많이 하면 그리고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씀씀이로 사는 법을 알게 되죠. 예. 김수관 추기경 말씀했지 않습니까?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이 30cm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전부 다 머리로 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을 많이 보면은 마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낮은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에서 많은 분들을 내보다 다 우울한 분이시지 내보다 미천하거나 열등한 분들 안 계시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 독서를 내가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참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점점 책을 안 읽고 있거든요. 예, 활자본을 읽지 않습니다. 예. 전자. 그래서 저는 이제 활자본을 읽으라 말하는 건데 예. 전자본에서 보는 이제 그에서 하는 거하고 활자본하고는 엄연한 차이 있습니다. 활자본을 읽음으로 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감화를 받지 전자본은 제가. 그래서 지금 활자책. 예, 그래서 네. 지금 저도 글 쓰는 것도 이제 워드를 안 치고 펜으로 씁니다. 그 이회수 작가라는 분이 지금 네네, 돌아가셨는데 네네, 네네. 그분도 늘 활자본을 네. 직접 필로 썼거든요. 예, 예, 예. 엎드려서. 저 세 권 다 그럼 펜으로 쓰신 책인가요? 그렇죠. 다 쓴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아무튼 뭐 저도 반성을 하는데 아무튼 저도 요즘에 책을 많이 못 읽어서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추천 좀. 하나 해드릴까요? 책. 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법정 스님이시고 네. 김수환 추기는 존경하고 네. 성자는 존경하죠. 프란치스코 살레리오라는 사람, 성인이 있습니다. 네. 그 성인이 그 제목을 금은 아주 금구 성언을 말했는데요. 네. 꽃잎은 떨어지지만 꽃은 지지 않는다. 아. 이것을 최인우 작가가 네. 그걸 제목을 달았어요. 아. 제목을 달아서 법정 스님과 네. 대화를 나누는 네. 저를 나누면서 사랑, 죽음, 삶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 분이서 대담명시고 엮어진 책이 있습니다. 2000년도 3월 달인가 나왔는데요. 제가 그 책을 감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꽃잎은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는다. 네, 그거를 꼭 한번 네. 읽어보시라고 추천도 서로서 말씀해요. 네,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보다는 그걸 읽어야 됩니다. 둘 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혹시 책을 또 쓰시고 계신 것도 있으세요? 저는 우리 제가 조금만 사찰에 내가 모체 거기서 이제 사찰이 있는데요. 네. 수미정사라고 그래서 거기 미추홀 수미라는 법보지가 한 20년 나가는 게 있습니다. 회보지가. 네, 네. 예, 거기에 틈틈이 앞에 권두원에 네. 저 글을 씁니다. 아, 지금도. 아, 그 글을 갖다가 모았다가 네. 책을 낸 게인데 한 7권 정도 책을 냈습니다. 요거 한 7, 8년 전부터 3권을 가져왔고요. 네, 네. 그전에도 한 서너 권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책을 항상 쓰시고 계시는군요. 습작으로.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이 책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걸 놓쳐버리잖아요. 그걸 또 이제 상실시켜버리고 그러니까 늘 써서 후학들에게 한번 이게 나이도 먹어가면 또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잊어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써서 후학들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네. 제가 늘 우리 회보지에다가 앞에 권두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 일과가 정말 빠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스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나서 문득 드는 생각이 혹시 화내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화내죠. 아, 그래요? 화내는데요, 내 네. 자신에게 화냅니다. 아. 절대 다른 분 안 냅니다. 아. 내가 화를 한번 내게 해보세요. 절대 내 자신에게 화나지, 화 안 냅니다. 아. 내와의 싸움이죠. 다른 사람에게 뭐 화가 나신 적 없으신가요? 뭐 안 합니다. 아. 네, 화 안 냅니다. 자신에게 화날 때는 어떻게 얼굴이 좀 일그러질 뿐이지, 화 안 냅니다. 아. 참으시는 거 아닐까요? 인욕한다 하거든요. 참는 거. 네. 참으면 병이 되죠. 한이 되죠. 안 참아요. 아. 화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몫이고 내 탓이죠. 화낼 일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 오늘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스님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있으시면 인사 말씀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소소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뭐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그냥 삶이 수행으로서 앞으로 살아온 대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편안케 해주고 마음이 무거운 자들을 그 짐을 내가 져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러한 삶 자체가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곧 수행이 그런 나눔이고 나눔이 수행이란 정신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